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흥미가 없는 것이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흥미가 없는 것이다. 관심이 있는 척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그만두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그만두자. 당신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흥미가 없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종종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늘어놓곤 하는가? 사실 스스로가 원한다면 무언가를 위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흥미가 없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지만 외출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피곤하거나 거기에 가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아, 미안해. 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친구들은 당신이 정말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대답이 지속적인 변명이 된다면 친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흥미가 있는 척은 하지 말자. 당신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 척을 하고 갈 수 없거나 할 수 없다는 변명을 넣어놓을 수 있겠지만 이는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당신에 대한 이미지를 내보인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니 라고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높은 우선순위로 또는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 사이에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변명을 하지 말고 싫다고 말을 하자.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변명의 가장 나쁜 점은 당신이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거짓을 믿기 시작하면서 진실의 일부분처럼 되는 것이다. 솔직해지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배워왔을 것이다. 참고글 인생에서 내 길을 찾는 다섯 가지 전략. 기분이 나쁘지 않아도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싫어 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모든 것에 그저 좋아 라고 말을 하도록 배워왔으며 당신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때면 변명을 늘어놓는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싫어 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거절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부정하면 비현실적인 세계가 창조된다. 우선 당신은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의 필요와 욕망이 무엇이든지 대답은 항상 좋아 라고 믿기 시작한다.
기억하자. 당신이 그런 희생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위해 똑같이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알겠어 라고 말을 한 뒤에 대답을 번복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에도 번복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친구는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면 이는 당신이 관심 없다는 징후이다. 이로 인해서 당신의 기분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점은 변화의 시기라는 신호이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인식하고 있으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고 느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이 되어보자. 내키지 않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작해보자. 더 이상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자주 변명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챌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간을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잊지 말자. 당신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진실되도록 요구하고 있을 수 있다. 내키지 않거나 원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니 라고 말을 해보자.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동하자. 그 누구도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 두려움 없이 솔직해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보자.